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우리 이양윤 교수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도요. 이제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거 안 하시면 좀 어색하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쿨하게. 쿨하게. Hi. 미국 스타일로. 미국은 목내 안 하죠, 원래. 하죠. 하이. 이렇게 이렇게 man. 하죠. 하이. What's up, man?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힙합식 인사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네, 이게 우리가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네. 이게 조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그걸 좀 잘 받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주가 올라 오늘 같이 올라가는 날은 괜찮은데 그쵸? 어제까지 떨어졌냐는 실효외감 넘쳐나죠. 그렇죠. 제가 또 이런 거 해봤잖아요. 네. 실효에 넘쳐납니다. 뭐 실효에 뭐 이런 리액션도 어쨌든 반응 중 하나니까 네.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럼 싫어해 눌러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네. 이왕이면 우리 또 화목하게 좋으니까 조금 좋아해도 격하게 좋다라는 그런 네. 의미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핫한 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주제가 하반기에 핫할 네.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하반기 핫할 아이템 뭐가 있었죠? 일단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 쪽에 좀 상을 보셔야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많은 게 있는데요. 오늘 딱 네 가지만 줄여서 시간 관계상 네 가지. 말씀을 한 40가지가 있는데 네. 10분의 1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나머지는 36가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쓰고 간직하려고요. 그럼 안 되죠. 아니, 이거 이제 조금씩 네.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네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네, 네. 이건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아, 너무 쉽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가면 이거는 저희도 잘못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걸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약간 잘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는 것만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하면 일단은 뭐 전자상거래에 대한 확장. 그쵸. 예, 이분은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니, 네. 저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페이팔, 쇼피파이는 제가 이제 사업하는 제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뭐 확장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예. 쭉 가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의 쇼피파이가 약간 모자라지만 오늘도 한 6, 7%가 아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지금 화면에도 저희가 잠깐 네.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전 안 하던 이 온라인 쇼핑을 올해 한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쩔 수 없이 예,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에선 비자 카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1300만 명이 처음으로 금전 1분기에 처음으로 지금 온라인 쇼핑했다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외출을 못 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주문을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보여드리면 2019년 대비 2013년까지 4년 동안에 무려 100%가 시장이 커집니다. 이 비즈니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집만 하더라도 그냥 보통 먹거리 사는 거는 그냥 가서 이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샀거든요. 그럼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쓱 배송, 새벽 배송. 너무 편하잖아요. 네, 도대체 새벽에 뭐하러 하니지만 저도 하다 보니 하거든요. 이렇게 못 나가서도 그렇지만 너무 편하고 네. 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쇼핑이라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전 세계가 커지는 것이 되겠고요. 자, 오늘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이 네 가지를 하는 이유가 네. 나머지 36개 농담하셨는데 네. 오늘 저녁 6시예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네. 오늘 또 특집 특강이 있습니다. 어떤 네. 주제가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네, 2020년 하반기인데 약간 맛보기 네. 느낌으로 네. 저희에게 네, 이제 4개 정도 공개해 주시고 네. 진짜 돈 많이 벌 거는 6시에 공개하자. 뭐죠? 고주알 고주알은 뭐죠? 낚시입니까? 낚시죠. 별 느낌입니까? 네. 말을 잘못했네 내가. 그렇습니다. 아,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진행하고 뻔했어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네. 아니 네. 아까 우리 네. 본부장님 원샷 잡히는데 네. 네.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누구 닮았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나왔어요? 많이 들었는데 네. 아,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 좀 뭐한데 아, 저 궁금해요. 탤런트입니다. 아, 예전에 저는, 과거에 저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아 개그맨요? 먼저 개그맨은 새로운 제가 처음 들었던 분인데 누구? 아, 그 전 이 이름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배우고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3, 40년 전에 유행했던 분이 있대요. 아 유행?
인기였다. 아니, 그분이 이제 심형래 씨를 닮으셨어요. 제가요? 네. 오. 그러니까 심형래 씨가 못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데. 아니,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심형래 씨의 모습이 살짝 보여서 저는 약간 본부장님. 지금 연고 없는 건가요? 없다. 끝나고 나서 본부장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 근데 진짜 잘생긴 심형래 씨. 글쎄, 오늘 티를 입어서 그런가? 오늘 뭔가 느낌이 달라요. 오늘 다니는 곳마다 약간 색달라 보인다 하는데. 아, 진짜요? 예, 네, 오늘 다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본부장님 조금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자면 이 100배 가까이 상승을 한 100% 가까이 상승을 한 이 시장에서 사실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닌데 하반기에도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안 산 분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을 못 산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당장 좀 많이 지금 올라서. 오늘 밤이라도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저러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경험하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죠. 앵커께서는 잠시 후에 막 저희가 소개해드린 ETF들 할 텐데 바로 보죠. ETF 보여주세요. 쇼피파이 이런 거를 바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이비즈입니다. 이비즈. 그러니까 네. 비즈에 이가 들어갔죠. 이가 인터넷의 이는 아닌데 이코노미인가요? 뭐죠? 일렉트로닉이죠. 아, 예. 전자. 아. 그러니까 전자 비즈의 이 비즈인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쇼피파이 빡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쇼피파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신 분 아시지만 보통 분은 잘 아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웨이페이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의자, 책상, 집에 미국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야외 용품, 집에 무슨 뭐 책상 이런 것들 전부 다 웨이페이라는 온라인 쇼핑에서 팔거든요. 맞아요. 그게 전문샵입니다. 전문샵. 아, 저게 가장 마당에서 파는 것들, 예를 들어 뒤에 등걸이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서 웨이페이라는 것을 파는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뭐 쇼피파이도 들어가 있고요. 이베이, 에스이, 京东.com, 뭐 아마존, 이베이 갖고 전 세계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면도 좋은데요. 문제는 이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도 그냥 객관적인 절대 가격이 비싸면 못 사잖아요. 쇼피파이가 7,800불 하죠 지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덕분에요. 앵커님 덕분에 올라갔는데 제가 사업을 너무 열심히 했나요? 근데 이 비즈는 그러니까 한 주에 사기 좀 부담스러운 분 있잖아요. 제가 알기엔 저게 25불 정도 할 겁니다. 한 21달러입니다. 21달러요? 네, 오늘 현재로. 아, 그러니까 디테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25,000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한 주 사보는데 뭐 어쩌라고요. 사실 우리가 아마존이나 그 알파벳 이런 종목들도 한 주당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못 사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마존 30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ETF로 사는데 뭐 이런 쇼피파이나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ETF로 이비즈라는 ETF로 살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계속해서 가치주, 성장주 이 투트랙 가운데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비중을 더 실어야 할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반기에는 어느 쪽이라고 그때 우리가 강조했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본부장님이 약간 들려갖고 저는 약간 진취적으로 젊잖아요 제가요. 저는 기본은 성장이거든요. 성장. 아니 지금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께서 하여튼 성장입니다. 성장. 전 성격 자체가 성장인데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큰 변혁이 시켰던 시기 우리나라에 보면 IMF 때 그리고 그다음에 리만 사태 때 그전에도 마찬가지 블랙먼드 이럴 때도 보면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막 기존 거를 이기고 막 올라서거든요. 판도가 달라져.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바로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파괴적 혁신 산업, 파괴적 혁신 기업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당연히 성장해 하는 것들이 새롭게 훅 바뀌는 게 나오죠. 제가 그래서 성장주로 가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그 다음 화면 보여주면 과거에 이런 어려운 시기 때마다 성장주가 가치보다 더 강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어렵다라는 게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시장이 하락하면 이제 성장주보다 오히려 가치주 쪽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고 이제 변화의 시점으로 접어드는 그 상황에서는 성장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 그럼 관련해서 ETF로 이어서 볼 텐데 어떤 ETF가 있을까요? ETF도 약간 좀 비싼 게 있고 약간 싼 게 있는데요. 오늘 좀 약간 좀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게 스파이 다 아시잖아요. 스파이는 S&P 500인데 스파이 중에서 그로스에 갖고 G를 붙입니다. 그로스. 네. 스파이 G가 들어가는 스파이 G. G. 네, G. 정말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스파이 G, 스파이 V 얘기할 때 제 친구가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럼 G사, V사 이렇게 해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네 돈인데. 네. 아, 쥐도 사고 싶고 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V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제가 딱 답을 내려줬어요. 너 치킨 먹을 때 고민될 때 어떻게 반반. 반반, 반반 사라. 근데 더 재밌는 거 아세요? 네. 반반 사는 거는 스파이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진짜로 스파이 사는 스파이가 모아져 있으니까 거의 그냥 반반이 찍혀 있다. 스파이로 하면 되겠다. 네, 스파이 쥐가 한 300개 정도 될 거고요. 쥐가 조금 적을 겁니다, 숫자가. 네, 그렇군요. 네. 그런 방법이. 또 이 영상 보면은 그 친구 저에게 왜 너 스파이 사라고 얘기 안 해줬어? 두 번 물어봐도 가르쳐주죠. 네. 아, 근데 뭐 또 다양하게 네. 뭐 가지고 있으면 또 기분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좀 속해 어떤 것들이 네, 들어있냐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네. 생각하기에 S&P 500 중에서 성장이라고 느낌 오는 네. 뭐 아마존이 됐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있죠? 애플, 네, 아마존, 쭉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네. 뭐 마가는 다 들어있고 이제 비자, 네.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우리 네. 또 부모님 좋아하시는 네. 엔비디아, 네. 홈디포. 네, 홈디포가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장 가치주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오래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미국에서만 한 성장이라는 건 그래서 매출이 얼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홈디포는 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할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면 그게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거는 미국에서만 한 가치주라는 건 PR이 낮은 거. PBR이 낮은 거 그런 걸 같이 주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매출이건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건 성장이라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인데 이것도 역시 값이 한 40몇 달러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5만 5천 원, 6만 원? 쓰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주 관련된 ETF 받고 세 번째로는 어떤 거 볼까요? 세 번째 어떤 거 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온라인 스트리밍, 그다음에 게임. 모든 게 다 온라인이군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조사했습니다. 네. 조사했더니 그 하나씩 스트리밍 회사의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70%는 다 한답니다. 저는 했다 안 했다. 한국은 저 혹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넷플릭스를 네, 네. 제가 요새 굉장히 공사가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쉬고 싶다면 한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네, 네. 뭐 하나 보고 네.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싶다 그러면 네. 이제 가입했다가 네.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짠순이라고 해지를 해요. 또 예, 해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입하고 치고빠진 전략을 단돈 만 원이라도 허투루 쓸 데 없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아예 두 개를 네. 이상 쓰는 분이 40%.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이게 이제 취미고 자신의 성향일 수 있는데 네. 저렇게 막 음악 하나, 뭐 네. 동영상 하나, 유튜브 프리미엄 하나 막 이렇게 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네. 그게 왜 이렇게 아깝죠? 아, 그런가요? 저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다 쓰시죠. 저 뭐 다 돈 다 내죠.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게 구독 경제라는 게 진짜 어마무시한 게 저렇게 해서 다 써도 사실 3만 원, 3만 5천 원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무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중요한 그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폴쉐 있죠, 폴쉐. 네. 폴쉐도 구독이 돼요? 폴쉐를요.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어요? 그게 한 800불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800불? 1800불. 네. 한번 찾아보세요. 폴쉐 패스포트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죠. 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소나타 이런 급 있죠. 다 합니다, 네. 지금요. 그러니까 그 스트리밍이란 거가 영화뿐만 아니라 구독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얘기하는데 구독 경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활화나지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구독 경제가 그 어떤 자리매김이 약해요. 왜냐하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네. 이건 사업을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시거든요. 대한민국은 중소업체가 구독 경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이제 유통망을 확실하게 갖추고 네, 맞아요. 물건도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신용카드가 구독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부, 무이자 할부, 12개월, 네, 24개월 할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구독 경제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미국은 할부 이런 거 뭐 없잖아요. 할부 개념이 없죠. 네. 할부 없죠. 개념이 없죠. 뭐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산업이 더욱더 네. 커지는 근데 그 여기서, 와중에 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네. 게임을 많이 한답니다. 집에서 일단은 영상 보다가 네. 약간 무료해지면 게임을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영상 집돌이 예, 그러니까 분들 마치 지금 코로나19의 수혜주처럼 그런 업종이 같이 묶여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아침에 얘기했지만 제가 게임즈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렇죠. 싫어하시잖아요. 다시 좀 좋아하는 걸로. 아드님은 어떻게? 약간 좋아하는 걸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런 탈선 행동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가서 예, 그러니까 사고치지 않고. 집에서 게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사고치느니 네. 집에서 게임을 해라. 예, 게임하면 낫다. 그리고 게임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넷플릭스 같은 걸 봐라. 너희가 볼 만한 것들. 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요 관련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 네. 뭐죠? IME라고 하는 예, 블룸버그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ETF가 있습니다. 이걸 투자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끝난다. 특히 직국주가 여기 담겨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많은 미디어 회사, 게임즈와 같이 묶여 있는 유일한 ETF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하반기 핫한 그런 네.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ETF를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이렇게 써두세요. 미리 써두고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련된 주제는 뭘까요? 핫한 주제. 마지막은 전화 교수님이 그 앞에 가면 작아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ETF 그런 게 있어요. 나스닥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 모여 있는 ETF입니다. 저도 잘 가죠. 저희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걸 하나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FDA가 혁신적인 어떤 그런 관련해서 승인해준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승인에 저기 뭐죠 약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넓혀주고 있는 규제를 낮추면서 예.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성과가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FDA에서 혁신을 바라보는 약품이라고 그러면 해주겠다는 것도 나와주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올해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치료제는 개발 가능성이 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길리어드가 사이언스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딱 찍기는 쉽지 않다. 그쵸. 그래서 일단 그에 모여있는 ETF를 말씀드릴 건데요. 심벌은 IBB입니다. 이것도 아마 엄청 유명한 ETF인데요. IBB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딱 찍기 힘들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다음에 볼텍스 파마스티컬스라고 하는 또 회사도 있고요.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바이오젠 아는 것만 볼게요. 바이오젠 모더나도 있잖아요. 모더나. 모더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나마 혹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모이는 게 뭐가 있냐 알려져 있는 거 전 이거라고 딱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찍기 힘들면 이걸 매수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ETF가 뜬다. 오늘은 사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맛보기로 네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게 오후에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6시요. 6시에 네.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네네. 되고 유튜브로도 아마 출연될 거고 채널K로도 방송이 될 겁니다.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반기 뜨는 ETF 뭐 40개 주제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반기 시장 전망 여기 나가네요. 아, 미국 주식 2020년 하반기 투자 전략.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 두 분께서 재미나게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을 내서 말고 시간을 반드시 빼두셔서 오늘 오후 6시에 식사하시면서 TV 넷플 요새는 다 연결되잖아요. 유튜브 연결해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